오늘은 석죽과 태자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자삼은 태자묘지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어원이 생기게 되었고 뿌리의 형태가 인삼을 닮았다 하여 애기삼이라 합니다. 다른 이름은 개별꽃과 들별꽃이라 부르기도 하며 약간 반그늘이 형성된 계곡가 근처 습한 곳에 자생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림청 희귀 및 멸종위기 보호종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번식이 되어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예전부터 자양강장제로 기력회복을 위해 뿌리를 캐서 먹었다 하며 잎과 줄기는 나중에 여유식량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태자삼은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고 매우 우수한 유효성분이 들어있어 물에 씻어서 바로 생식이나 녹즙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위장과 소화기계통이 안 좋은 사람, 고혈압 및 당뇨가 있으신 분은 건조시켜 달여 먹어야 합니다. 성미는 달고 약간 쓰면서 따뜻한 편이며 봄부터 가을까지 채취해서 물에 씻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작용 부위는 비경과 폐경신경의 삼경에 들어가고 신장 및 전립선에도 이롭습니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이용해 원기보충과 신경쇠약, 무기력증 단백뇨에 활용되고 기를 보하고 진액을 생기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양리실험에서는 급성독성과 진통작용, 항피로작용, 담즙증대작용, 간보호작 및 소염작용을 포함하는 여러 생물학적 작용이 입증되었습니다. 임상보고에서는 폐렴과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을 때 처방약으로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때 태자삼 뿌리를 햇볕에 건조시킨 후 내복약으로 2에서 4돈을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본초학회에서는 빈혈과 당뇨병, 위암과 근만성간염, 원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생략학회지 논문자료에는 태자삼 분액물이 고정화된 스트레스에 의한 항피로 효과와 중독에 반하는 간보호작용 및 부종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간보호와 급성간염에는 태자삼뿌리 10g에 물 700ml를 넣고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태자삼은 남녀정력에 좋다 하는 사포닌과 녹말 35%를 비롯해서 과당과 폴리페놀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기력이 없고 신체가 허약한 사람의 원기를 회복시키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노인성 음미증과 조루증을 치료하는 데 쓰이며 꾸준히 먹게 되면 양기를 보충해서 성기능이 강해지게 됩니다. 정력에는 뿌리를 술에 담궈 숙성시켜 먹으면 제일 좋고 또는 건조시킨 후 가루약으로 만들어 하루 한 스푼씩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인체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작용하게 되어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각종 성인병과 피부 노화를 방지하게 됩니다. 이는 실험을 통해서도 신장 부종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음이 확인이 되었으며 염증과 간보호 및 진통작용이 우수함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음 태자삼은 기혈증의 특효제로 쓰이는데 이 병증은 맥이 약해지고 맥박수도 크게 떨어져 혈액순환이 안되고 졸음과 하품이 많아지는 병증입니다. 이런 기혈증에는 태자삼 전초를 그늘에 말려 하루 6에서 10g의 대추 넣고 탕약으로 달여서 먹으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이 바짝 마르는 증상과 건망증 및 불면증에는 뿌리 7g에 물 700ml를 넣고 달인액을 반으로 만들어 아침과 저녁으로 2회씩 나누어 복용하면 증상이 소멸됩니다. 태자삼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성질이 산삼처럼 따뜻해서 열증 체질인 사람이 많이 먹으면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테넬리아 항응고제, 당뇨 메타포르민과 함께 복용할 경우 홍반과 알러지 등의 부작용에 우려가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